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를 찾아냈습니다. 한국화학연구원 CBI융합연구단은 기존에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.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입할 때 활용하는 단백질입니다. 학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공개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정보 파일을 분석한 결과 사스 중화항체 2개와 메르스 중화항체 1개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습니다.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유전자 염기 서열만을 비교해 실제 사용 키트의 성능은 조성과 치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분자 진단 키트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 경북뉴스TV 최도연이었습니다.